며칠 전 얘기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4.3 추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내서 아마 쭉 끌어온 모양인데 대법원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음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다. 추념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따단따단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이 나서 일단 끝났다고 보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그거 하면 됐지. 아니 대통령이 추념 공식적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이런다는 거. 하여튼 우리 사회가 조금 그 도수를 지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대산에 가면은 월정사라고 있잖아요. 월정사라고 있는데 거기 주지스님이 정념스님이라고 좀 보기 드물게 훌륭하신 스님인데 이 주역 계사전을 보시고 정말 대단한 책이다.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이 책에 대한 요즘 상당히 그 진지한 반응들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중산간 쉬운 두 번째 거죠. 간은 원래 팔괘 중에 하나죠. 간괘는 팔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겹치면은 간괘가 되는 거죠. 팔괘로 요 부분도 간이지만 이것의 심볼이 산이기 때문에 중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중산간이라고 읽죠. 근데 산이라는 이미지의 실제적인 의미는 물론 산이라는 이미지도 많이 그대로 쓰지만은 산이라지만은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멈추다 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시냇물이다 그러면 시냇물은 멈추다 라는 의미는 연결 못 시키겠죠.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 간이라 산의 이미지는 아마 고대인들의 산의 이미지는 아마 한국 이 동북아시아에 더 그랬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금강산이라는 건 그냥 항상 유구하게 그 상태로 멈춰 있는 모습 그게 산의 이미지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함부로 변하지 않고 언제나 고향에서도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산의 모습은 항상 그대로 요새는 뭐 그냥 터 내리고 막 그냥 고속도로고 막 들어가지고 이 산의 이 멈춤도 사라지고 있는데 참 딱한 노릇이지만은 옛날에 산의 이미지는 멈추다. 그럼 이 전에 뭐가 있었어요? 진괘가 있었잖아요. 진괘라는 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되나? 종래의 진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진을 연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흔들림,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진이라는 거는 흔들림, 흔들림이라는 거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동방인들은 생명의 약동. 그래서 지진은 항상 우레, 천둥 이런 거랑 같이 묶어서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지은 자작얼이 아니면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면은 이 하늘이 한 그러한 것은 그냥 자연이 복구되게 마련이다. 그 예로부터 이 지진 같은 게 꽤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공포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것은 뭐죠? 일종의 동의 세계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에서 그 다음에 간이 왔다는 거는 진에서 간이 되면 이거는 하나의 정의 세계가 되는 거죠.
멈춤. 이 멈춤이라는 것도 저 그 정의천에 보면 이 대축계 소축계의 축계가 있는데 축지라는 것과 대비하고 있거든요. 간지와 축지. 축지는 외재적인 힘을 가해서 멈추게 하는 거지,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간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타동사적인 거고, 간지는 이건 자동사적인 거야. 지가 스르르 와서 멈춰 있는 거지. 멈춰 있는 거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간괴의 매력은 멈춤에 있다. 멈춤에 있다. 그래서, 멈추다는 말은 송명유학, 이 근세 유학자들은, 이 주자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멈춤이라는 걸 갖다가 존철리 거인욕의 거인욕. 멈추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 적당한 선에서 스탑을 한다. 스탑. 그런 의미로 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괴는 멈추다. 멈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효사들을 보면은 또 상당히 그 서리얼리스틱한 그런 효사들이 쭉 있는데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선 대상전에 보면은 겸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이 두 번 있는 게 간괴다. 겸산이다. 산이 두 번 있는 게 간괴고, 군자는 이것이 멈춤이기 때문에 불출기위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위상, 위치.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욕망에 대해서 락캉이라는 사람이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말을,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타자, 이 소대죠, 소대. 그러니까는 소대는 그 소타자라는 건 내가 실제로 대하는 타자지만은 대타자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그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제 욕망이죠. 서울대학을 난 꼭 가야 되겠다든가. 뭐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회적 언어에 의해서 그렇게 생긴단 말이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내 욕망이냐? 이게 심리학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락캉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그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욕망이 아니라는 거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다. 대타자의 이게 이제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봤는데 하여튼 이 대타자의 담론이라는 게 재미난 말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것 갖다가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을 갖다가 락캉이라는 사람은 대타자의 담론이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하여튼 넘어갑시다. 근데 이 송명유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락캉의 대타자의 욕망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 위를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건,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멈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멈출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정객들도 이 멈춤에서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 멈춤에서. 근데 이 재미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불출기위라고 하는 말이 여기 제가 최근에 만든 책 중에 노노역경이라는 이 책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노노가 아주 핵심적으로 잘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139페이지에 그게 이 헌문이죠. 헌문 28장에 증자왈 군사 사불출기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생각이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 그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역시 노노와 대상전 이런 것들의 언어가 통하는 패러다임 속에 있다. 같은 패러다임 속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대상전의 이 얘기가 헌문에 있다는 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발견이죠. 노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대상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 신유학의 대명제가 존철리 거인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존철리 거인용인데, 존철리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라서, 천리를 내 속에 존한다는 건 추상적이죠. 이게 검증이 어려운 거야. 그러나, 인욕을 줄인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거인욕이라는 거,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우리가 욕망을 줄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대타자의 담론으로서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 과연 내가 어떠한 뭘 한다. 그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것도 과연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내가 그걸 정말 할 수 있는 뭐 나의 존재 속에서 삶 속에서 우러나온 욕망인가.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간괴의 특징은 뭐냐면 멈춘다. 그래서 괴사를 보면은 이 괴 전체를 설명한 걸 보면은 그 등짝에 멈춘다 그랬거든요. 등짝에 멈춘다는 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 해석이 어려운 거죠. 근데 내가 이건 해석을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이거 나는 이거를 딱 볼 적에 딱 우리 이재마 선생의 동의수의 보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람을 갖다가 하목제복이라는 표현이, 하목제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견요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견요둔. 근데 이게 뒤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사람. 머리, 어깨, 허리, 궁둥이.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보는 상초부터 하초까지의 모습이거든. 하목제복은 함, 여기에서 억, 여기 가슴, 여기 제, 배, 복. 배꼽 있는지. 배꼽 제자니까 그 중간을 말하는 거지. 물론 뭐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 이 양반은 이제 그 사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앞에서 본다는 거는 이 눈 얼굴부터 보잖아.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얼굴 보고 야 저 여자 이쁘다 뭐 악수를 하든 뭘 하든 앞에서 만나는 거.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라든가 인격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그 살아가서 배인 인격의 모습이 사실은 뒤로 우러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 볼 적에 뒤에서 딱 볼 때 참 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거 엉터리로 산 놈이다. 저거는. 그게 어려운 거야. 앞에서 보고 첩삭되는 거, 이거는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야. 뒤에서 착 보면서 냄새가 착 뒤에서 나는 이 어떤 풍기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게 그 이재마 선생의 심오한 측면이죠. 심오한 측면인데, 바로 이재마 이런 사상이라는 게 이런 간격에서 그 배 뒤에 등짝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인격의 형성이 등짝에 머물렀다는 거야. 그래서 불회귀신이라고 했거든.
그 몸을 획득하지 않는다는 건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타자의 담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야. 벌써 등짝으로 딱 볼 때, 저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걸 뒤에서 딱 보고 등짝으로 알아야 돼. 그 인생에 이거 굉장한 숙제를 내가 드리는 거야. 그런데 행기정 사람들이 많이 당기는 이 정원을 다녀도 불견기인이라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는 정의천이가 주석을 났는데 그거는 망하의 경지다. 그랬거든. 사람이 오가는 마당을 다녀도 사람들의 유혹에 끌림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 끌리면 안 된다. 사람에게 끌리면 안 된다. 그래야 뭐죠? 무구. 허물이 없으리라.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이거 안 쓰고 하려다가 또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그냥 어깨가 죽을 지기. 초륙, 이 초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죠. 이건가? 여기. 그러니까 이건 초륙이니까 이거죠. 여기 초륙인데, 이게 걸어가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머물렀어. 어디에 머물렀냐? 이거는? 발꼬락에 머물렀어. 그러니까 발꼬락에 머문다는 거는 이게 그 앞에도 그 일을 비슷한 뭐가 나왔는데 이 주역에서 말하면 발꼬락에 머무른다는 거는 이게 말초 이 발꼬락을 믿고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우리가 어디 간다는 건 어떻게 앞에 보고 우리가 감관으로 보고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건데 이건 뭐냐면 발꼬락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발꼬락만 믿고 발꼬락에 의존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꼬락의 수준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문제가 많이 돼. 그러니까 초장에는 간기지라는 건 그 발꼬락에 머무르는 동시에 여기에서 뭐라면 나아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발꼬락을 믿고 갈 수는 없다. 세상이라는 게 발꼬락 수준에서 보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구라. 그렇게 해야 허물이 없다. 보편적인 주제에 관해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좁은 시야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전체를 봐라. 그렇게 되면서 6.2로 가면은 간기비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멈춤이 발꼬락에서 장단지로 갔단 말이에요. 장단지. 근데 장단지라는 것도 지금 장단지가 뭐를 판단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 장단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간다고 하는 거는 구원하지 못하고 기수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기만 한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없이 장단지가 뭔 판단하겠어. 눈이 있어 코가 있어 여기에 사유기관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장단지는 허리 딴 부분 몸의 타 부분에 의지해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따라가기만 한다. 이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처지가 기심불쾌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그 마음이라는 건 불쾌하기만 하다. 뭐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정부 정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바른 얘기도 못하고 그저 위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인생에서 볼 적에는 이건 그냥 불쾌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불쾌 지수가 좀 높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역사는 지금 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볼 적에 우리가 좀 주역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인생이라는 거는 그저 나의 의지대로만 움직여주는 건 아닌데 어떤 사회적인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할 때 그 마음은 불쾌하기만 하다. 그런 불쾌한 인생을 여기 그리고 있는 거죠. 그 한 케이스를. 9.3부터는 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